후회를 많이 했죠. 저는 내 꿈도 접어야 되고 그랬거든요. 제 나이 어린 나이 24살에 뭐 오래 못 산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. 완전 간첩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기독교 학교더라고요. 저는 한국에 와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요. 북한에서는 돌아가도 어쩔 수, 돌아가도 죽는 거죠. 분명히 정부가 주는 그 생계비로 생계비를 받던 사이이기 때문에 적대감이 안에 많이 깔려 있다는 점이 더 어렵게 하는 거죠.